안녕하세요.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맛평입니다. 오늘은 제주 제주시 회심에 다녀왔습니다. 메뉴 키오스크입니다. 저는 고등어 참깨소바와 성게 유부초밥을 주문했습니다. 물입니다. 평범한 가게 내부입니다. 디테일입니다. 고등어 참깨소바입니다. 18,000원입니다. 반찬 두 가지입니다. 이 집은 맛평씨들이 가보라 해서 가본 집입니다. 일단 보자마자 비주얼이 아주 이쁘다 생각했습니다. 쓱가가 한입 먹어보면 맛이 조금 독특합니다. 아무래도 이름은 소바인데 고등어도 들어갔고 약간 물 물에 플러스 소바라고 생각되긴 하네요. 고등어 양은 많아서 가격은 어느 정도 납득되었습니다. 성게 유부초밥입니다. 두 개에 6,000원입니다. 이게 조금 맛있었습니다. 위에 덮여져 있는 게 크리미하면서 성게 맛도 살짝 나면서 괜찮더라고요. 이게 더 나았습니다. 이 집은 제주 퓨전 음식을 경험해보는 것에서는 괜찮았는데 고등어 소바는 먹고 나오니 약간 뒤끝이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한 번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제 점수는 6점입니다.